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만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된 의붓 어머니는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의붓 어머니 A씨.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일주일 전 구속영장 심사일에 침묵했던 A씨는 오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때린 건 아내라고 주장했던 친부 B씨는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내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학대 살해로 변경했습니다. 학대로 인한 폭행 외에는 아이가 사망할 만한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이 없을 뿐더러 반복적인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최저 7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으로 학대치사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과 이틀 전에도 말을 안 들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등 지속적인 학대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학대가 있었던 걸로 파악했는데 아이가 외상 진료를 받은 병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부도 지난해 1년 동안 직접 아이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A씨의 폭행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습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